우리 학생 선현들의 행복의 상징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가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선 만경대 학생 선현궁전에는 가슴 뜨거운 사연을 전하는 경의하는 문수님의 용상 사진문헌이 모셔져 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새로 개건된 만경대 학생 선현궁전을 찾으시오 중앙헐에 모셔져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진필비 앞에 계시는 우리 학생 선현들의 자애로운 오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때 새로 개건된 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하게 변모된 궁전 외경을 바라보시며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정말 방대하고 아름찬 공사가 되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업이기에 당에서는 천만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현관홀에 들어서신 경의한 원수님께서는 이 꽃망울을 형상한 벽면에 모셔져 있는 어버이 수령님의 친필 명지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과 미래관, 혁명관이 뜨겁게 담겨져 있는 이 친필 명제를 밝고 정중하게 잘 모셨다고 주옥 같은 친필의 글발을 한자 한자 읽어보느라니 우리 수령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일도선 만경대 학생선행운전에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설맞이 공연을 진행하면 얼마나 좋으려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주고 싶어 하시던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림이 담긴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 모두는 흘러내린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사랑 속에 1989년 5월에 첫 걸음을 뗀 만경대 학생 선현궁전이 지금과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더 훌륭히 개건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불멸의 러거 속에 마련된 경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4년 5월 30일 몸소 만경대 학생 선현궁전을 찾으시어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미 전부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체취가 오려있는 이 궁전을 새세계 요구에 맞게 개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궁전 개건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서조실들도 돌아보시고 거기서 꽃 피우는 아이들의 재능도 보아주셨습니다. 궁전을 다녀가신 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끝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궁전 개건과 관련하여 140여 차에 걸쳐 천여 개에 달하는 서조실 내부 형성 도안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고 궁전 마크 도안, 운동복 도안 등에 이르기까지 250여 건의 형성안들을 몸소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건설 역량을 파견하시고 자재 보장 대책도 세워주시면서 궁전 개건 사업을 세심히 이끌어주셨습니다. 정녕 천만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뜨거운 사랑으로 아이들의 궁전을 이렇듯 훌륭히 개건해 주시고도 그 기쁜 날 아이들을 그처럼 사랑하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을 추억하시니 정녕 우리 학생 소년들이 대르리어 받아앉는 숭고한 사랑과 은종에 일꾼들은 크나큰 격정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 궁전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컴퓨터 서조실에 들리시어서는 개건 전에 한번 돌아와 보셨지만 교육 직관도 잘하고 컴퓨터 탁도 보기 좋게 잘 놓았다고 하시며 마치 처음 돌아와 보는 것만 같다고 대단히 기뻐하셨고 물리 서조실에 들리시어서는 교수 준비와 실험 실습 기재 구비 정용까지
일일이 물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학생 소년들의 자기 취미와 소질을 마음껏 쌓을 수 있도록 모든 서조실들과 홀과 복도들을 잘 꾸리고 잘 장식하였다고,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서는 것만 같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면서 극장과 수영관, 체육관을 비롯해서 궁전의 여러 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오랜 시간, 귀중한 시간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 학생선의 궁전은 우리 학생선원들을 위한 종합적인 가회 교육 교양기지라고 하시면서 서조 운영을 더욱 활발히 벌일 때에 대한 문제, 아이들의 재능을 어릴 때부터 찾아내서 꼽혀줄 때에 대한 문제와 교원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며 또 궁전의 모든 시설물과 설비들을 애호 관리하고 보수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궁전 운영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적 가르치심을 주시고 주신 사랑 못다 주신 듯 운정어린 사랑의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그날의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 주시며 대리려 크나큰 사랑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어버이가 계시어 내 조국의 미래는 더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더욱더 뜨겁게 즐거워하고 합니다. 참으로 이 영상 사진으로는 우리 새 세대들이 안긴 품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뜨거운가를 새겨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사랑의 궁전에서 꽃피어나는 재능과 행복의 노래소리를 세세연연 전해갈 것입니다.